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화초랑 사는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단비가 촉촉히 내립니다. 자,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3일에 걸쳐서 비가 지금 와주고 있어요. 연휴 기간에 참 비가 와서 그래도 또 놀러 가실 분들은 다 다녀오셨더라고요. 자, 오늘 희소녀 생화에 왔습니다. 비 맞고 있는 애들 참 좋기는 한데 이 비 맞아서 애들이 머리가 무거워서 이렇게 꽂히다 고개를 숙이고 있네요. 오늘 또 이쁜 나무들도 많고 또 이웃님들이 기다리시던 아이들도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떤 꽃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할게요. 오늘 첫 번째 주자로 나갈 아이들은 겨풍노초입니다. 제 사랑이죠. 하얀색 겨풍노초도 있고요. 요거는 분홍색 겨풍노초입니다. 가격이 4,000원씩이에요. 자, 기본 포트에 살고 있고요. 요렇게 하고 분홍색 겨풍노초예요. 요거는 하얀색. 아무래도 요 분홍색 겹보다는 요 하얀색 겹이 조금 애가 작아요. 그래도 뭐 굉장히 짱짱합니다. 옷자람도 하나 없고. 자, 요런 아이들은 겹꽃 흰색, 분홍색 요거는 4,000원씩이에요. 기본 포트고. 그리고 요 뒤쪽에 있는 애가 요거는 15cm짜리 불분입니다. 분홍색이에요. 흰색은 큰 나이가 없는데 요 분홍색은 15cm 불분에 요렇게 크게 풍성하게 심겨져 있습니다. 요거 겹 분홍 풍로초는 가격 12,000원이에요. 15cm 불분. 그리고 얘는 근상이에요. 요것도 분홍색 겹인데 근상. 그죠? 요런 거 이제 뿌리 위에 싹 털어가지고 심으시면은 너무너무 예쁜 아이죠. 자, 요 근상 겨풍노초는 요거는 8,000원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하셔야 돼요. 흰색 겹, 저 여기 분홍색 겹, 저기 기본 포트에 있는 아이는 4,000원. 그리고 분홍색 겨풍노초 15cm는 12,000원. 그리고 분홍색 겨풍노초 근상 요 아이는 8,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 8,000원짜리 근상 하나 또 데려다가 이거 풍노초 그만 심는다고 해놓고 자꾸만 욕심이 납니다. 자, 그리고 얘들은 이제 홋꽃이에요. 겹이 아닙니다. 하얀색, 흰색에 요렇게 또 빨간 줄이 들어가 있죠. 요것도 기본 포트입니다. 홋꽃들은 3,000원씩이네요. 하얀색 있고 요거는 진분홍색입니다. 진분홍색 역시도 기본 풀분에 있는 애들 요거 다 가격은 3,000원이에요. 진분홍색. 그리고 이 진분홍 풍로초가 이렇게 또 근상이 있죠. 근상. 15cm 풀분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요즘에 날이 이제 더워지고 이렇게 눅눅하고 하면은 애들 이렇게 요런 게 꽃이 진 거잖아요. 요런 거 다 잘라서 이렇게 떼면은 떨어져요. 요런 거 정리해 주시고 근상으로 깨끗하게 이제 근상을 올리실 때는 아무래도 뿌리가 아무래도 위로 돌출이 되니까 약간 잎이 너무 많으면 잎도 약간 좀 솎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분갈이 하실 때. 자, 진분홍 근상 풍로초. 이거는 홋꽃. 가격 14,000원입니다. 요거 15cm 불분에 살고요. 얘도 흰색 풍로초인데요. 얘도 홋꽃이에요. 얘는 또 근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사이즈가 큰 애들은 뿌리 꺼내보면 다 근상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요거는 그래도 이제 뭐 근상이 아니라고 해서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요것도 12cm 불분. 이 풍로초들이 월동이 된다고 노지에서 뭐 그러시는 이웃님들도 계시는데 요런 작은 아이들은 그냥 화분에 심어가지고 베란다에 들고 계세요. 그러면은 겨울에도 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 자그마한 아이들은 가감이에요. 자, 이제 꽃이 요거는 이제 별가감이라고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요런 보라색 별 모양을 닮은 요런 별가감이가 있고요. 얘들이 또 향기도 난다고 해요. 그래서 향기 별가감이 3,000원입니다. 이 가감이도 월동은 남부에서는 뭐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중부 이쪽에서는 월동이 조금 어렵습니다. 향기 별가감이 보라색 3,000원이고요. 또 얘는 하얀색 가감이에요. 흰색. 자, 얘가 이 별가감이하고 화형이 좀 다르죠. 그래서 얘는 별자가 안 들어갑니다. 그냥 향기 가감이 이렇게 하죠. 이것도 향기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기본 풀분에 4,000원이에요. 됐다, 풍성해네. 자, 이거 4,000원 되겠고요. 하얀색. 그리고 요게 분홍색 가감이죠. 분홍 가감이는 이렇게 분홍 꽃잎에 이렇게 무늬도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분홍 가감이 요것도 4,000원. 그러니까 지금 이 보라색 별 가감이만 3,000원이고 흰색 가감이하고 분홍색 가감이는 4,000원 되겠습니다.
아고, 이게 비가 오니까 하우스가 이게 시끄러워가지고 제 목소리도 크지만 이웃님들 잘 들리실래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최대한으로 제가 크게 해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금매화예요. 백두산 큰 금매화. 오, 얘를 4,000원에 주신다고 합니다. 자, 꽃 보세요. 참 예쁘죠? 자, 요런 금매화. 요것도 노지 월동이 가능한 꽃이에요. 5,000원이었는데, 요거는 7cm 포트입니다. 가격 4,000원에 드린다고 하고요. 요 꽃들은 벌레잡이 제비꽃입니다. 아, 기가 못해가 꽃을 피웠네. 요즘에 또 벌레잡이 제비꽃들이 좀 이렇게 또 살살 나오더라고요. 한동안 나오다가 좀 쉬었어요. 그러더니 다시 또 이렇게 꽃 피워갖고 나왔습니다. 요런 것들은 다 벌레가 요렇게 여기 앉아서 사망한 거예요. 까뭇까뭇한 거, 요거 벌레입니다. 요렇게 물에다가 넣고 한 번씩 물 주실 때, 요렇게 요렇게 흔들어주시면은 얘들 다 떨어져요. 기가 못해라고 하죠. 잎이 길쭉길쭉 한 아이입니다. 자, 이렇게 분홍색으로 꽃을 피웁니다. 이 기가 못해가 다른 아이들보다는 몸값이 좀 있습니다. 2만원 되겠고요. 모라네시스, 예, 모라네시스도 이것도 분홍색으로 꽃을 피웁니다. 요 모라네시스 5,000원이고요. 그리고 얘는 사이크로섹타. 사이크로섹타라고 하네요. 얘가 몸값이 더 있네. 기가 못해보다. 얘가 이렇게 보라색으로 꽃을 피워요. 얘 저기 닮았다. 그 저기 뭐야, 뉴질랜드 앵초를 살짝 닮았나요? 꽃이? 그죠? 하하 참. 사이크로섹타라고 하는 몸값 나가는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이렇게 지금 하나 얼굴이 네 개예요. 이거 하나 하나씩 따로 따로 이렇게 떼서 숲에나 뭐 저기 막 바크 이런 데다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이 벌레잡이 제비꽃들은. 자, 사이크로섹타 24,000원. 얘는 티나라고. 이게 저기 몸이 조금 큰 아이예요. 뭐 모라네시스 이런 아이들보다 이제 화형은 비슷해요. 수형은 비슷하지만 이 아이가 이렇게 좀 몸이 큽니다. 티나라고 하는 애. 얘도 이제 저기 꽃도 분홍색으로 어디 갔어? 보라색이네. 보라색인지 분홍색인지. 얘가 좀 꽃도 좀 화형이 커요. 야, 요런 티나라고 하는 아이도 나와 있고요. 이것도 기본 포트에 6,000원입니다. 이 벌레잡이 제비꽃들은 다 월동이 안 되는 것들 다 아시죠? 우리 님들은 마편초예요. 버들 마편초인데 이제 이렇게 얘는 미니종이라고 합니다. 이 마표, 뭐 붙들레야, 뭐 저기, 뭐 벨가, 뭐 이런 애들 다 지금 미니종이 나오잖아요. 야, 요 마편초도 질 수 없다. 자, 미니종 나왔습니다. 꽃 크기는 똑같은 것 같아요. 일반 여기 버들 마편초에 있는데, 꽃 크기는 더 같은데, 요게 키가 그렇게 많이 안 자랐어요. 이렇게 보시면, 얘가 지금 이게 마편초의 크기예요. 그런데 여기 미니종은 조아이의 한 3분의 2쯤 요게 다 자란 거라고 합니다. 꽃은 똑같이 보라색으로 이렇게 작은 꽃이 모여서 이렇게 꽃을 피우죠. 자, 미니종 버들 마편초는 5,000원이에요. 뭐 미니종이라고 얘는 또 가격이 많이 나가지는 않네요. 자, 이렇게 아이고 엉켰어. 우와, 5,000원이고요. 마편초들은 다음 활동 잘 합니다. 그냥 일반 마편초, 요 아이 키가 좀 큰 아이는 요거는 3,000원입니다. 요 버들 마편초들 다 월동 잘하고 기본 포트에 지금 살고 있어요. 요번에 볼 꽃은 코레옵시스라고 합니다. 아, 꽃 구경하실게요. 빨간 자주색이에요. 자주색에 가장자리는 노랑색으로 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코레옵시스 노랑색이에요. 자, 하나 기본 포트인데 이렇게나 풍성합니다. 꽃몽울도 다 달려 있고요. 꽃몽울이 뭐 무지하게 많이 달려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 정원에 심어 놓으시면 활동도 잘하고 또 씨앗 따라도 무지하게 많이 자라는 아이예요. 요거 기본 포트에 5,000원이라고 합니다. 노랑색이고요. 얘는 얘도 이제 코레옵시스인데 이름이 잘못 적어놨네. 코레옵시스 이쪽에 있는 아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색상이 다르죠. 그리고 얘가 또 꽃도 조금 더 크네요. 얘는 붉은 보라색에 연한 보라색으로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야, 얘도 뭐 지금 이거 어디 보자. 하나 포트는 기본 포트입니다. 그런데 난 이렇게 꽃몽울도 많이 달리고 꽃도 예쁘게 많이 피어있어요. 자, 요 아이 가격도 역시 5,000원 되겠습니다. 자, 노지 월동 다 잘하는 애들이에요. 씨앗도 잘 떨어져서 많이 식구수를 늘리는 꽃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계국이지요. 금계국. 도로변에 가면은 이 금계국이 뭐 무지하게 많이 피어있습니다. 흐드러지게.
아우 예쁘고 가격은 3,500원이에요. 얘는 아우 이 화분이 이러니 제 장갑이 송할 수가 없죠. 자, 금계곡 3,500원. 이것도 기본 포트에 살고 있습니다. 노지월동도 잘하고 씨앗바라도 무지하게 잘하는 꽃이지요. 얘는 에렌지움이라고 이제 에키놉스의 얘도 사촌이에요. 어머나 이거 달팽이 봐. 아우 이거 달팽이 안 되는데 아우 징그러워서 이거 달팽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얘네들이 이거 다 저 밝아 먹어요 잎을. 그래서 아우 야 뛰어버렸어. 자, 요런 에렌지움은 이제 그 에키놉스는 꽃이 동그랗습니다. 하지만은 요 이제 에렌지움은 화형이 에키놉스보다는 살짝 길어요. 살짝 타원형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자, 곧 화형이 확 표시가 나네요. 요거는 약간 타원형 에키놉스 같은 과예요. 그리고 이제 푸른 엉겅퀴라고도 하죠. 이 에키놉스들. 14,000원이네요. 근데 요거는 또 미니종이라고 합니다. 이 에렌지움이 키가 원래 큰 아이예요. 정원에서 막 한 50cm쯤 이렇게 자란다고 하는데 요 아이는 미니종. 그러니까 좀 요렇게 아직 키가 한 15cm 요 정도 자랐는데도 꽃을 바글바글 피워줬네요. 가격은 14,000원입니다. 노지월동도 무지하게 자라고 15cm 불분에 살고 있어요. 어머 이거 라벤더 꽃이에요. 잉글리시 라벤더입니다. 이 라벤더들이 원래는 월동이 안 되는 애들입니다. 이것도 관엽식물 종류인데 요 유일하게 잉글리시 라벤더는 노지 월동이 되는 꽃이죠. 뭐 프렌치 라벤더 이런 애들은 월동이 안 돼요. 하지만 요 잉글리시 라벤더만 월동됩니다. 기본 포트에 있는 에고잉 내가 꺼내다가 꺾었나 봐. 자, 요 기본 포트에 있는 잉글리시 라벤더는 3,000원이고요. 얘는 15cm 불분이에요. 아이고 많다 풍성하네. 자, 요 15cm 풀분에 있는 잉글리시 라벤더 6,000원 되겠습니다. 기본 풀분 3,000원, 15cm는 6,000원. 노지 월동 가능한 애들입니다. 라벤더 중에서는 유일하게. 그리고 대품 있어요. 여기 왕대품. 요 20cm 풀분입니다.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그리고 꽃 좀 봐. 어머 건드렸더니 향도 이렇게 좋게 납니다. 이 라벤더가 이게 허브 식물이죠. 요 왕대품은 3만원 되겠습니다. 요런 애들 하나 데려다가 딱 심어놓으면 멋있겠다. 아우 꽃도 너무 예쁘고 향도 은은한 허브향이 나서 너무 좋아요. 가격은 3,000원입니다. 월동 가능하죠. 잉글리시 라벤더입니다. 자, 얘가 이제 아이노간사시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꽃이 요렇게 폈는데 얘도 꽃이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요렇게 들어볼게요. 야 요거 보세요. 분홍색 꽃이. 그런데 얘는 이제 우리 이웃님들 잘 아시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요 꽃필 아이는 요거는 샘플. 그리고 이웃님들께 갈 때는 요런 아이들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저기 요쪽에도 보면 지금 꽃이 한 몇 개 이렇게 피어있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꽃몽을 먼저 물린 아이로 이웃님들께도 먼저 보내드릴 거예요. 요거는 월동이 안 된다고 하네요. 아이노간사시 2만원입니다. 15cm 불분. 자, 아래 목대가 요렇게 어디 얘네들은 아, 이렇게 목대가 잡힌 애들도 있고, 외목대가 잡힌 애들도 있고, 그냥 이렇게 외목대 아닌 애들도 있네요. 요런 애들은 외목대 잡혀 있고, 자, 월동은 안 된다고 해요. 가격 2만원입니다. 요 꽃은 자주초롱이죠? 하나 볼게요. 15cm 풀분인데, 이 꽃 핀 거 보세요. 아, 보면 그래도 하우스 안에서 비를 안 맞아가지고, 이 고개를 떨구지는 않았네. 자. 길쭉길쭉한 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핍니다. 월동도 무지하게 자랍니다. 자주초롱, 초롱들이 다 월동 자라죠. 15cm 풀분에 10,000원이에요. 요거는 이제 저기다. 달맞이 종류들. 향달맞이. 얘는 노랑달맞이. 3,500원이에요. 노랑색 달맞이 꽃. 이 달맞이 꽃이 이게 월동, 뿌리 월동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씨앗이 떨어져서도 번식도 굉장히 잘 되는 꽃이에요. 노랑색 달맞이 3,500원이고요. 이거 기본 포트입니다. 얘는 향달맞이라고 분홍색이죠. 그리고 꽃수를 보시면 이렇게 시계 바늘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물론 요 노랑 달맞이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꽃술이 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달맞이들은. 이 향달맞이는 3,000원이라고 하세요. 이것도 기본 포트고요. 향달맞이 3,000원. 이것도 월동 잘합니다. 씨앗바라도 잘하고. 얘는 애기 달맞이에요. 노랑 애기 달맞이. 화형의 크기가 뭐 이 애기 달맞이에 얘는 뭐 한 10배쯤은 되는 것 같습니다. 3,000원 되겠습니다. 애기 달맞이 기본 포트예요.
자, 그리고 요거 깨순이 나리. 지난 영상에서 제가 요거 보여드렸죠. 노랑색인데 깨순이. 오늘은 또 이렇게 빨강색도 나왔습니다. 아우, 검은 자주색이네요. 얘는 깨순이는 아니네요. 자, 요게 이제 나리꽃. 가격은 5,000원이에요. 빨강색. 코트도 빨강색이 신켜 있어요. 자, 꽃몽을 요렇게 다 물었습니다. 몽을 물은 애들도 이쁘죠? 자, 이렇게 빨강색 나리, 요거 5,000원 되겠습니다. 요것도 노지 월동이 되는 거 아니고요. 자, 노랑 깨순이 나리, 요 아이도 5,000원입니다. 꽃몽을 다 물려 있습니다. 얘 노랑색이 아니고 얘는 하늘색 곧게 시켜져 있네. 자, 노랑색, 빨강색 두 가지 색상 골라서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5,000원씩. 얘는 접시꽃인데 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접시꽃을 수량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색상 랜덤으로 보내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거도 다 판매가 됐고 사장님이 또 데려오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색상이 이제 구분이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분홍색하고 빨강색 그리고 이게 아이보리도 있고 흰색도 있습니다. 잘 보셔야 해요. 요거는 흰색이고요. 얘는 분홍색이고요. 얘는 아이보리 색상입니다. 그리고 얘는 빨강색이에요. 이렇게 색상이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색상 이웃님들이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15cm 불분의 가격은 10,000원이고요. 이 접시꽃도 뭐 월동도 자랐지만 씨앗이 날라서 올해 우리 집에다 난 심어놓으면은 뭐 저기 올 가을이나 내년 되면은 옆에 집, 그 옆에 집까지 다 접시꽃이 피어납니다. 10,000원이에요. 15cm짜리 불분이고요. 아우, 너무 예뻐. 자, 그리고 얘도 이제 접시꽃 종류예요. 그런데 요거는 당아옥이라고 하죠. 아, 얘를 애기 접시꽃이라고 하는구나. 꽃이 작아서, 아우, 이 당아옥도 우리 이웃님들 무지하게 좋아하시는데. 저도 좋아해요. 잎이 아옥을 닮아서 그런가? 어떻게 당아옥이라고 합니다. 얘는 겨드랑이, 겨드랑이마다 이렇게 꽃 다 물려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자, 그리고 이거는 불분이 큰 불분이에요. 20cm 불분입니다. 가격 14,000원 되겠습니다. 이 아이도 월동 당연히 가능합니다. 애기 접시꽃이라고 하네요. 당아옥이에요. 노루오줌꽃이죠? 지금은 분홍색이 확실하게 표시가 나고 빨강색도 이렇게 표시가 나고 하얀색도 다 피어서 알겠는데 요게 지금 꽃이 안 피워준 아이들, 이제 이렇게 꽃몽을 물고 있는 아이들은 아직 색상 구분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아이들은 그냥 랜덤으로 보내드린대요, 색상. 요거 기본 불분에 살고 있는 노루오줌입니다. 요 아이는 가격이 5,000원씩이에요. 어떤 색상도 다 이쁘죠? 분홍 보세요. 하얀색 보세요. 빨강색도 이렇게 예쁘고요. 자, 이런 아이들 기본 포트는 5,000원이고요. 이쪽에 있는 애는 요거는 15cm 불분입니다. 요거 분홍색이랑 하얀색 있네. 요것도 이제 여기 색상은 랜덤으로 아마 갈 거예요. 15cm 불분에 요거는 10,000원짜리입니다. 15cm 불분이라. 그리고 요쪽에도 요거 이제 큰 사이즈예요. 요거 15cm고 얘는 한 18cm? 20cm 가까이 되는 요런 불분에 있는 애들. 물론 지금 요렇게 찐 분홍은 꽃이 피어 있지만, 그래도 요 아이들도 저 색상을 하나하나 좀 하기가 그러시대요. 그래서 요 24,000원 되는 요 아이도 색상을 랜덤으로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요 노루오줌 자세히 들여다봐야지 너무너무 예쁜 꽃이에요. 자, 요렇게 이제 노루오줌이 이제 요거는 다 사이즈가 5,000원, 15cm는 10,000원, 18cm는 24,000원 요렇게 보여드렸는데, 자, 요쪽으로 한번 볼게요. 이 짜보 노루오줌을 제가 한번 전에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10만원이에요 얘가. 이 노루오줌도 짜보가 나오네요. 작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짜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은 뭐 가지피기라든 뭐 외성종이라든지 이런 그런 애들, 뭐 짜보 요런 애들은 다 이게 이제 작다는 얘기예요. 아우, 좀 조용해졌나 비가? 아우, 시끄러워하고 목이 아프다. 소리를 질렀더니 그래도 이웃님들 잘 들리셨을래 난 모르겠네. 이거 빗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하우스라. 어쨌든 귀 쫑긋 세우고 잘 들어주세요. 자, 이 짜보 노루오줌 요거는
지금 아예 이거는 분재 화분보다는 아 조금 깊구나. 여기에 심겨졌는데 제가 저번에 보여드릴 때만 해도 이렇게 꽃이 없었어요. 근데 얘가 분홍색으로 이렇게 꽃을 피우네요. 노루오줌입니다. 자, 꽃도 일반 노루오줌보다 좀 작아요. 요거 일반 노루오줌이 옆에 있는데 꽃도 좀 작습니다. 요거 10만원이라고 해요. 자, 뭐 이것도 먼저번에 보여드렸을 때 이웃님이 몇 분 데려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작은 사이즈도 있어요. 기본 불분에 있는 요 노루오줌 짜봅니다. 요거는 5만원이에요. 작지만 요런 아이들도 월동이 가능하죠. 노루오줌이니까. 하지만은 이렇게 작고 몸값 나가는 애들은 그냥 화분에 키우시기를 추천드려요. 겨울에도 저기 볕 좋은 베란다에서는 꽃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는요. 물론 노지 월동 가능한 노루오줌 요거는 짜봅니다. 기본 풀분은 5만원 그리고 요 큰 사이즈 얘는 10만원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아, 요쪽에 있는 애들은 요거를 색상을 모르신다고 합니다. 흰색이었나 그렇다고 하시던데. 요거는 색상이 이제 그러면 뭐 랜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이 꽃은 황호접이라고 노란 나비입니다. 예쁘죠? 꽃을 보세요. 아, 나비 수국이나 이런 애들은 어쩜 이렇게 나비하고 똑같이 생겼는지. 아, 너무너무 예쁩니다. 자, 이 황호접이 또 월동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얘도 나무로 자라는 아이예요. 이렇게. 그런데 월동은 안 돼요. 요 10cm 기본 풀분에 살고 있는 황호접은 8,000원이에요. 얘들도 지금 꽃은 다 물려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꽃몽을 다 물려 있어요. 요 기본 포트 8,000원이고요. 15cm 풀분 얘는 가격이 12,000원입니다. 황호접은 유민들 월동 안 되니까 그거 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쁘죠? 새색시 볼처럼 밝으스름 분홍이죠, 분홍. 아, 예쁘. 진짜 예뻐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렸죠. 요 아이는 텍사스에서 왔고요. 또 요쪽에 있는 아이는 요거는 또 멕시코에서 왔대요. 이제 이 세이즈들도 글로벌로 나갑니다. 외국에서 막 들어와. 자, 가격 18,000원입니다. 요 아이는 월동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이 세이즈 요게 종류가 허브 종류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잎에서 바람이 불면 허브 향도 납니다. 요동 베란다에 데리고 계세요. 아우, 요렇게 예쁜 꽃을 베란다에서 보셔야죠. 아유, 너무 예뻐. 텍사스 세이즈입니다. 월동 안 되는데 풀분은 한 18cm 요렇게 되는 풀분에 가격은 18,000원입니다. 그리고 얘는 멕시칸 세이즈라고 요렇게 보라색으로 꽃을 피웁니다. 얘도 뭐 이렇게 요 꽃줄기 쭉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꽃을 겨드랑이마다 매다네요. 자, 요 멕시칸 세이지 역시도 월동은 불가능하고요. 요것도 15cm 풀분에 나무로 되어서 자라고 있네요. 요 멕시칸 세이지는 16,000원이에요. 텍사스 세이지는 18,000원. 멕시칸 세이지는 16,000원. 두 아이 다 월동은 불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자, 나무 종류들을 또 살펴볼 건데요. 이웃님들 요 꽃은 아시죠? 요거 자주꽃받침이에요. 자주꽃받침이 전에도 판매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얘가 전에 우리가 판매했던 그 꽃보다 꽃이 더 크다고요? 엄청 커요. 3배 엄청 커요? 아, 그래요? 그러면 가격도 또 만만찮게 있겠네. 네네. 가격이 얼마야? 12만원이네, 12만원. 아, 그 먼저번에 그 자주꽃받침은 5만원이었죠. 와, 이거는 완전. 그리고 키도 굉장히 커. 아, 이쪽에는 조금 작은 사이즈, 이거는 7만원이에요. 얘는 더 큰 애라서. 근데 지금 얘네들이 보면, 요 끝에, 이렇게 들어, 여기 붙잡아 보세요. 자, 여기 꽃몽을 보이시죠? 꽃이 다 왔습니다. 꽃은 뭐, 이거 뭐, 큰 아이나 적은 아이나 다 꽃은 똑같이 생겼어요. 자, 요런 꽃. 아이고, 비가 와가지고 우산을 쓰고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요 사이즈는 7만원, 요쪽에 있는 아이는 12만원. 야, 이런 것도 택배 싸실래도 진짜 힘드시겠다, 우리 사장님. 사장님의 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요. 자, 얘는 뭐야? 오죽수국? 그러면 이거는 대나무같이 오죽으로 색깔 시커먼 걸로 해가지고 꽃은 보라색으로 펴요. 오죽. 네. 이게 줄기가, 아, 거무스름 하구나, 진짜. 까마귀 오자야, 까마귀 오자, 참.
아, 그 요거는 꽃은 요거 사장님 사진을 보내주세요. 꽃사진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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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희소성이 있는 아이라고 합니다. 수국이니까 뭐 수국이라고 다 월동이 되는 건 아니지만 요 오죽 수국은 가격 4만원 월동이 된다고 합니다. 오죽 수국이에요. 얘는 에휴, 오늘 비가 와서 장갑도 안 끼고 그냥 막 하네. 샘조류라는 수국. 예, 전에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요 샘조류라는 수국을 보여드렸는데, 자, 지금 여기 헛꽃이 이렇게 하나가 폈어요. 하얀색. 하얀색입니다. 아직 참꽃답. 이런 애들 지금 데려가시면은 뭐, 꽃 무지하게 많이 보실 수가 있죠. 자, 꽃은 이렇게 피웁니다. 샘조류예요. 그리고 가격은 4만원입니다. 요 샘조류, 요 수국 역시도 노지월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에휴, 이거 비 오는데, 할마 씨가 이거 참, 얘는 저기네요. 성류. 네, 성류인데, 어디 붙자, 이름이. 성류. 아, 이 성류. 그럼 얘는 이제 열매가 안 맺히는 거네요? 아니, 열매는 와요. 그런데 이제 꽃으로 보는 게 더 예뻐. 오렌지가 피면은 되게 예뻐요, 아직은. 아, 그래요? 얘가 이제 꽃이 지면서 얘는 바로 여기에 꽃 열매를 네네. 물고 나옵니다. 네네. 이웃님을 이렇게 보시면 요 아래쪽이 아유 장갑을 안 껴가지고 요 아래쪽이 조금 탁한 색이 보이잖아요. 이제 요게 열매로 돼서 바로 물고 나오더라고요. 이 성류가. 네네. 자 가격 가격 무지하게 착하게 나왔습니다. 네, 자 요게 목대가 제 새끼손가락 굵기만 해요. 그리고 키도 한 30에서 40cm 그리고 지금 꽃 다 와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15,000원에 나와 있어요. 이 성류는 월동이 안 되나요? 중부지방은 안 되고 남부만 돼요. 아 중부는 네. 안 되고 아유 참 좁은 땅덩이에서도 이렇게 다 지방마다 틀리니 뭐 자 남부에서만 월동 가능한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성류 15,000원에 나왔고요. 얘는 저기예요. 무늬 은매화. 지난번에 요 무늬 은매화를 보여드렸잖아요. 그 가격이 14,000원 너무 싸고 저렴해가지고 이웃님들이 탁 내려가시고 이제 갱신이 4개 사장님이 구해오셨다고 합니다. 지금 꽃목으로 이렇게 다 달고 있어요. 그리고 얘가 이거 꽃이 활짝 피네. 어디 갔어? 아휴 비에 젖어가지고 어떡하니. 이거 막 그도 은매와 꽃 예쁜 거는 또 이 미모는 살아있습니다. 젖었어도 비에 젖은 은매화. 아 그래도 이쁘죠? 이렇게 자 여기 꽃이 없으면 또 잎이 이렇게 이뻐가지고 잎을 보셔도 괜찮은데 자 지금 작은 사이즈는 14,000원 사이즈는 요거 4개밖에 없습니다. 얘도 그리고 2개밖에 없어요. 얘도? 예. 2개밖에 없어요. 이건 8만원인데요. 네, 구할 수가 없어요. 얘는 저 제 엄지손가락 굵기만 하네요. 네네. 목대가. 네네. 야 이거 진짜 이거 구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8만원짜리도 2개밖에 없다고 하십니다. 이거 8만원. 여기 은매화 역시도 노지월동은 가능한 꽃이에요. 그리고 뭐 얘 큰 거 8만원짜리 2개인데 이쪽에 있는 작은 사이즈 요 아이도 지금 기본풀분에 있는 거 14,000원짜리 요 아이도 4개밖에 없다고 하십니다. 자 은매화들 필요하신 분들 주문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요번에는 요게 해당화 꽃이에요. 자 이름 볼게요. 일본산 해당화라고 합니다. 일본 해당화. 이 이제 우리가 해당화는 그래도 제가 전에도 좀 많이 보여드렸고 그런데 일본 해당화는 지금 이 순에서도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분홍색으로 꽃을 피우고요. 얘도 일본산이에요? 걔는 일본산은 아니지만 아 그런데 요거는 겹 해당화. 꽃이 커요. 근데 지금 저 떨어져 버려가지고. 꽃이 떨어져요. 아 빨강색이에요? 찐분홍. 찐분홍색. 네. 지금 몽으로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비가 오고 그래가지고 꽃이 무거워서 그래서 떨어져 버렸다고 해요. 찐분홍색 겹꽃입니다. 요거는 왕대품이에요. 해당화들 노지월동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가격은 76,000원입니다. 그리고 요거 일본 해당화. 얘는 홋꽃이에요. 분홍색 꽃. 요거는 가격이 46,000원이네요. 근데 수량이 지금 이렇게밖에 없는 거예요? 아, 한 10개 정도 있어요. 아, 좀 몇 개는 있다고. 한 8개 정도 있어요. 자, 요거 일본 해당화 분홍색 꽃입니다. 46,000원이고요. 풀분의 크기는 한 25cm쯤 되는 요런 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얀색 해당화가 있는데 얘도 꽃이 졌어. 그런데 여기 갱신이 요렇게. 하얀색 해당화입니다. 요것도 헛꽃이네요. 네. 자, 근데 이 겹 저기 무지하게 대품이에요. 여기 꽃 있어요, 여기.
아, 꽃몽을 네, 여기 다 달렸네. 네, 꽃몽울은 네. 꽃몽울은 가지 끝마다 이렇게 다 물고 있습니다. 하얀색 해당화예요. 꽃입니다. 이것도 이제 7만 원 노지 월동이 가능하고요. 이 흰색 해당화가 이거 이제 중품 사이즈죠. 15cm 풀분에 있는 그 서비스. 여보세요. 서비스를 주시려면 좀 좋은 거 주세요. 아우 나 이웃님들 요거 풀떼기 서비스로 갑니다. 우리 사장님 이런 농담도 다 하시네. 얘는 여기는 또 이 다른 서비스네 또 얘는. 아유 정말 우리 사장님 너무 재밌어. 자 요거는 15cm 풀분에 있는 하얀색 해당화입니다. 요것도 꽃꽃이에요. 자 요렇게 꽃몽울은 다 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화가 꽃이 지고 나면 열매가 달리잖아요. 네, 빨간 열매. 작년에 사장님 네 저 마당에서 네, 네. 내가 이거 뭐냐고 했을 때 요봐, 여기 보세요. 여기 열매 달렸잖아요. 열매가 맺혀요. 그러니까 다 달렸어 지금 여기 꽃 끝에 이렇게. 네, 네, 네. 자, 요거는 15,000원에 이웃님께 드린다고 합니다. 15cm 풀분은 15,000원. 아이고, 얘는 그래도 빳빳하게 고개 들고 있네. 네. 찔레장미예요. 빨강색. 네, 귀한 거. 귀한 장미. 귀한 거예요. 빨강 찔레장미. 요거는 26,000원이라고 합니다. 이 찔레장미 그러면 이 찔레하고 장미가 결혼해서 나왔는데 서로의 장점, 이런 거 단점을 서로 보완해갖고 장점만 따가지고 나온 애들입니다. 그래서 뭐 병충해 해도 강하고 이 찔레보다는 꽃이 조금 더 크고 장미보다는 꽃이 좀 작죠. 자, 요렇게 기특한 찔레장미입니다. 26,000원이에요. 우와, 목대박. 이것도 제 새끼손가락 굵기만은 한 것 같아요. 하지만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웃님들. 제가 이제 여기 보이는 게 그 정도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거는 왜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쬐끄매요? 이렇게 있으면은 곤란해요. 이것도 네 개밖에 없어요. 이것도, 그래요? 네 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노지 월동도 잘 하는 꽃이에요. 빨간 찔레장미입니다. 얘는 하얀색이네. 아유, 무거워서 고개 숙인 거 봐. 어떡해, 이거. 시청해. 아니, 근데 분홍색도 살짝 나왔다니. 아니, 원래 흰장미고 계속 이게 서비스로 들어왔나 봐요. 서비스로. 맨날 오늘 사장님 왜 이렇게 서비스를. 하얀색 장미가 맞아요. 이거는 영국 찔레장미라고 합니다. 영국이래요, 고향이. 흰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복가시가 나올 경우도 있지만 흰색 찔레장미입니다. 영국 장미예요. 이것도 풀분의 크기는 한 20cm쯤 됩니다. 가격 4만원이에요. 노지월동 당연히 가능하죠. 와, 꽃이 많이 달려있으니까 그냥 비 맞고 무거워서 고개를 네. 숙여시오. 네. 자, 4만원입니다. 영국 장미, 흰색 찔레장미입니다. 4만원. 자, 창포꽃이 비에 젖어 있습니다. 원래 얘들이 이제 수생식물이니까 뭐 물이야 뭐 얘들 까딱 없죠. 비에 젖으니까 지금 찡 보라색이 됐습니다. 물에서 잘 사는 아이고 이것도 그냥 땅에 심으셔도 괜찮죠? 네네네. 네, 노지 월동이 가능합니다. 보라색 꽃이 피어 있고 얘는 대품이에요. 대품이라서 가격은 3만원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택배 갈 때는 이거 물 다 빼고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얘는 작은 사이즈인데요. 얘도 이제 보라색. 요거 14,000원이에요. 자, 요쪽에 있는 아이랑 같은 아이예요. 요거는 이제 사이즈가 좀 작아서 가격은 14,000원. 어머, 이거 스트라이프 무늬가 기가 막힌 무늬 창포지요. 아, 시원시원하죠? 요런 스트라이프 무늬가 여름에는 무지하게 시원합니다. 이거는 꽃, 요것도 보라색이에요? 네, 보라색이에요. 아, 보라색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꽃은 요렇게 똑같이 피우는 거예요. 요것도 가격은 14,000원이고요. 요거는 토란인데, 아, 얘는 물토란이에요. 네네. 그죠? 일반 토란은 이제 그 땅에서 네네. 우리 그 토란국 끓여 먹잖아. 제사 네네. 지낼 때. 그거죠. 근데 얘는 이제 물에서 수생식물로 사는 물토란. 얘도 겨울에 이제 이 토란이나 이런 뭐 창포 이런 애들, 특히 수련 같은 수생식물들은 연못에서는 그게 월동이 돼요. 수심이 깊으니까 뿌리가 안 오는데 우리 일반 이렇게 화분에서 키울 때는 얕기 때문에 얘들이 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물 빼시고 겨울에는 보일러실 같은 데서 약간 의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겨울에 그냥 놔두시면은 얼어서 안 돼요. 자, 물토란도 가격 14,000원 되겠습니다. 얘도 또 스트라이프 무늬니. 어디 보자. 무늬 가을 때 멋있죠. 야, 이런 무늬가 굉장히 시원해요. 여름에는. 이게 꼭 저기 대나무 마냥 쭉
쭉 키도 뻗어가지고 요렇게 이쁜 아이지요. 무늬 갈대 가격 14,000원입니다. 이게 갈대가 사장님 얘도 꽃이 피긴 피잖아요. 그렇죠. 그 저기 그 바람에 날리면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제 그냥 꽃보다도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잎을 보시는 거예요. 가격 14,000원입니다. 갈대 역시도 이렇게 수생식물입니다. 애가 이거 지금 이렇게 물 고여 있죠. 아, 비 오니까 너무 운치는 있는데 불편하기는 합니다, 사장님. 네. 자, 그리고 지난 저기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해수화라고 처음 보여드렸잖아요. 어머, 이웃님들이 이제 이 꽃을 처음 보시는 네. 이웃님들이 많으셨던 거야. 그러니까 네. 꼭 이 꽃이 또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아유, 오늘따라 또 이거 빨간 걸 하나 발라가지고 창피해네. 자, 이렇게 연보라색으로 꽃을 피웁니다. 잎도 예뻐요, 얘는. 요렇게. 요거, 요거 보세요. 길쭉길쭉한 게, 얘도 시원시원합니다. 요것도 수생식물이에요. 해수화. 이름도 멋있어요. 가격 3만원입니다. 이제 요런 수경식물들은 다 이제 키우시는 방법은 같습니다. 여름에는 물 채워서 키우시고, 겨울에는 안쪽에 의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웃님들,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날입니다. 오늘까지만 비가 오면은 또 이제 끝인다고 하니까, 봄에는 또 이렇게 좀 봄비가 좀 와줘야 좋습니다. 농작물, 저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나, 우리 꽃 키우는 사람들이나, 다 비가 오면은 반갑지요. 자, 내 사랑 풍로초도 오늘 오래간만에 다 보여드렸고요. 요런 별가감이들 진짜 예쁩니다. 얘만 별가감이고, 요게 향기도 살짝 나요. 가감이들. 그리고 또 벌레잡이도 오늘 오래간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웃님들 이 라벤더가 라벤더를 좋아하시기는 하는데 월동이 안 돼가지고 둘자리 걱정하시는 분들은 요 잉글리쉬 라벤더 데려가세요. 얘들 이제 노지에서도 월동이 되고 특히 뭐 저기 물론 베란다 볕 좋은 곳에서는 다른 애들도 되겠지만 베란다가 조금 추워도 요런 애들 월동하는 라벤더이기 때문에 추운 베란다에서도 겨울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허브향도 나고 아주 좋지요. 꽃도 무지하게 예쁘고요. 자, 오늘 일산 희순야생화에서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고 시끄럽고 그래갖고 우리 이웃님들 어떻게 잘 들으셨나. 저도 목이 아프지만 열심히 한번 떠들어 봤습니다. 이제 다 찍고 나니까 비가 조금 그치려고 해요. 이웃님들 이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이웃님들 찾아뵈러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